예, 이번 시간에는 취득 원가입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가 뭐냐? 그죠? 취득 원가라는 걸뭐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을 샀습니다. 그죠? 만약에 기계를 샀다. 기계를 10만 주고 샀다. 이게 취득 원가잖아. 그죠? 근데 이 금액이 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냐? 뭐 아무도 아닌데. 그죠? 이런 취득 원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당연히 취득 원가잖아,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득 원가를 공부하는 거는 요런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고 좀 별난 취득. 쉽게 말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알아보는 거는 좀 별난 거죠, 그죠? 별난 거. 조금 특수한 경우. 그런 취득이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어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A라는 기계가 있고 B라는 기계가 있고 C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A 기계는 얼마짜리냐? 70원짜리고 B 기계는 50원짜리고 C 기계는 80원짜리다. 결국 얼마죠? 200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A, B, C 기계를 사려면 돈 200원 주고 사면 되죠. 그런데 이걸 일괄 취득한다. 몽땅 사다 보니까 한목에 좀 깎았잖아. 깎는다 이거죠. 깎았다. 에? 무슨 말이겠죠, 그죠? 일괄 취득을 합니다. 일괄.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얼마에 샀느냐? 이걸 140원 주고 샀다. 그럼 이거 지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거 A는 그러면 얼마 주고 샀느냐? B는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겁니다, 이거요. 이런 이제 말하면 별난 취득. 별난까지 좀 이상합니다만 좀 특별한 취득이다, 그죠? 이런 취득일 때 이걸 취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게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었는데 하나 지을 때이 돈이 만약 1억 들어갔다. 그 취득인 거 맞죠, 그죠? 내가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2억 주고 샀다. 그 2억이 취득한 거 맞잖아, 그죠? 3에서 거기에 비용이 뭐 중개 수수료 뭐 100만 원 들어갔다. 그 얼마 주고 샀죠? 2억 100만 원 주고 샀다 이거죠. 그런 취득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요렇게 좀 별난 취득. 아, 요런 취득. 아시겠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경우의 수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럼 자, 어떻게 할까요? 뭐 벌써 이제 눈치채고 잘 아시겠죠, 그죠? 아, 이거는 딱 가로와 세로와 대항성 비율이 같더라, 그죠? 가로 비율, 세로 비율, 대항성 비율이 같더라. 가로 비율이 같다. 요거 대 요거, 기울이 같다. 요거 대 요거와 요거 대 요거와 요거 대 요거 같다, 그죠? 200대 145 몇 프로? 70%. 여기 뭐 70%네. 요것도 70%. 70%, 70% 하면은 77이 49, 75, 35, 78이 56, 끝. 이렇게. 이래야 한다 이겁니다. 가까이 취득원가는 49원, 35원, 56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또 새로 해볼까요? 요거 대 요거. 200원 대80 하면은 40%잖아, 그죠? 여기에 40% 하면은 나는 56원 나오잖아. 요거 대 요거 이런 식으로 요래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각선 80 곱하고 곱하기가 같다, 그죠? 이 수로 같으니까 이렇게 80 곱하기 140 하고 나누기 200 하면 이거 나옵니다. 80 곱하기 140 나누기 200 하면 이거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과 대각선이 항상 같아진다. 알겠죠? 그 요걸 좀잘 알아놔야 돼요. 여기 모양이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아, 이거구나. 아시겠죠, 그죠? 아,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일괄 취득이구나. 아, 요게 첫 번째 일괄 취득이다. 두개 이상 자산을 일괄 취득. 두개 이상을 한 가격에. 그러니 두개 이상을 하나의 가격에 샀을 때 요걸 배분해 주는 거. 아, 요거 하나 아시면 되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하나 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숫자를 약간 더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숫자가 약간 더 이제 복정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저기 나오네, 그죠? 209쪽입니까? 예. 209페이지에, 그거 보시면은, 동그라미 가운데 4번 감이죠. 4번, 일괄 구입 나오네, 그죠? 일괄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도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시고, 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10만 원 주고 샀다. 10만 원 지급했다, 그죠? 근데 그 공정가치는 9만 원과 6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씩 배분할 거냐?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보면은 건물과 기계가 있는데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10만 주고 샀다. 요거 나눠줘라 이 말이잖아. 각각에. 몽땅 샀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정가치가 건물은 요게 얼마냐? 9만 원이고 요게 1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19만 원짜리 싸게 샀네.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9대 10 나누면 되지 뭐. 그죠? 그죠? 이거 얼마씩 나오죠? 이거 10만 주고 하고, 약 하면 얼마 나오죠? 원가 배분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요게 지금 90만, 아, 9만 원, 아, 6만 원이네? 6만 원이죠, 그죠? 6만 원. 6만 원, 15만 원이다, 그죠? 요게 지금 150%네. 여기 4만 원이고. 6만 원 되겠네. 대충 눈치껏 하면 되죠, 그죠? 안 그러면 이거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예, 하면 아시겠죠, 그죠? 예, 6만 원 사면 나온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집을 하나 샀다. 집을 하나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걸 1억 주고 샀다. 이걸 우리가 장부에다가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건물과 토지로. 왜?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치가 감소됩니다. 그럼 토지는 감소되지 않죠, 그죠?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이거 구분해줘야 돼요. 살 때, 집 살 때, 땅 얼마, 건물 얼마, 이래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아파트 살 때 우리가 아파트 얼마 이래 사는 거지. 아파트 건물 얼마, 아파트에 거기에 부수 토지가 얼마 이래 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장부상 이걸 갖다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건물과 토지에 따르는 요걸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정가액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공정가치, 공정가액이라 하는데 이게 세법에서는 뭐라느냐 하면은 이게 시가표준액이라 하는 겁니다. 그 땅 외 땅은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아마 공시지가 할 말 들어봤죠, 그죠? 공시지가. 그게 시가표준액입니다. 공시지가 하는 거. 알겠죠? 그런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알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나눠주면 되죠, 그죠? 건물과 토지로. 그래서 요거는 정부 정해놨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정해놨으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요게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요게 6천이고, 요게 4천이다. 그러면은 뭐, 6천만 원, 4천만 해도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죠. 알겠죠, 그죠? 아무튼, 요런 걸 우리는 일괄 취득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집 샀다 하는 건 전부 다 토지와 건물 두 개 산 거잖아. 일괄 취득. 알겠죠? 이런 건 이제 일괄 취득 자산이다. 예. 다음에, 그리고 공제를 구분했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 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일괄 취득 하나 아시고, 두 번째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제 교환 같은 교환. 예를 들어서, 내 거하고 타인 거. 예를 들어서, 그죠? A와 B 기계를 서로 교환한다, 교환. 이 교환하는 게 이게 우리는 실지는 이게 실무에서는 많이 나오죠. 뭐냐 하면은 내가 컴퓨터를 쓰고 있다가 이게 이제 좀 오래되죠. 헌 거 주고 새 거 사면서 웃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 회계상에서는 교환입니다.
그러면 많겠죠, 그죠? 기계를 사용하다가 기계가 좀 노화되죠. 또 안 그러면 이제 새 기계 말하면 나왔습니다. 그 시계를 사면서 내 쓰던 헌 기계 주고 웃돈 좀 얹어가 줍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팔고 사는 거죠, 그죠? 팔고 사는데 이걸 우리는 회계에서는 교환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보세요. A와 B가 있을 경우에 이걸 제가 내 거라 하겠습니다. 이건 네 거. 내 거 여기 장부상 얼마짜리 있겠죠, 그죠? 100원이고 이게 지금 시중가는 120원이다. 그리고 상대편 거 장부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110원이고 요 시가는 그죠? 여기만 115원이다. 요거 주고 요거 받아 왔습니다. 교환했죠, 그죠? 그 결과 이걸 팔고 이걸 샀는 거잖아, 그죠? 교환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이 자산에 우리 장부에다가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겁니다.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자, 요거 주고 요거 받아 왔습니다. 그죠? 요런 걸 주고 받아 왔는데 받아 왔잖아. 어느 걸 취득원가를 해야 될까요? 어느 걸? 자, 이걸 주고 받아 왔으면 이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자, 이거는 못 믿겠다. 이게 신뢰성 있잖아. 이게 더 신뢰성 있는 걸 봅니다. 신뢰성.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내 양심을, 상대편 양심보다 내 양심을 듭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기 양심. 이건 뭐 거짓말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는 이게 신뢰성 있다. 알겠죠? 그래,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신뢰성이 있다고 나와버립니다. 만약에 그럼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말이 없을 때는 항상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건데 단서 조항이 이거보다 이게 더 믿을 수 있겠더라 하면 이걸 해야 되죠. 그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쪽에 나오다가 알겠죠? 그런 말이 없다가 한번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 말이 실에서 이쪽에 실에서 있다 해서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니보다 나를 대면다 이래보는 겁니다. 나는 나는 양심 가고 니는 거짓말인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내 자신을 갖다 우리 쪽 우리 내 거 내 장부를 더 믿겠다 이거죠. 내 거를 갖다 그죠. 그래서 장부 상 우리 처리할 때 이쪽에 실에서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버리죠. 이거 이걸 가져 하자. 알겠죠? 취득원가인데 이걸로 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취득이잖아요. 이걸 주고 사왔는데 이걸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개잖아. 장부하고 시가 두 개니까 어느 걸 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서 여기 말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은 어렵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상업적 실질을 하는 거는 손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상업적 실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장부상에 상업적 실질을 하는 거는 손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는데 요거는 인식 안 한다, 이 말이고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요거는 말하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상업적 있는 것으로 있는 경우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실질이 없다는 것은 뭘 하느냐, 요거는 요걸 하자. 장부를 하고. 장부. 알겠죠? 있다 하면은 요걸 합니다. 즉 말해서, 자, 다시 보세요. 잘 들으시면 금방 좀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다 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손익을 인식 안 한다는 것은 100원짜리 그냥 100원에 팔았다 이래 보자. 내 장부대로 장부금에 그대로 팔았으니까 본전대로 팔았으니까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잖아. 그죠? 요걸로 해버리면 요 차이 20원만큼 이익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하자 이게 없다 있다는 요걸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실질이 없다 하면은 장부입니다. 그죠? 누구 장부? 그죠? 내 거 장부. 실질이 있다 하면은 뭘 한다? 장부가 아니고 뭐 시가죠. 누구 장, 누구 시가? 내 거 시가.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해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딱 풀 때는 그죠? 상업 실질이 없다 하거들랑 내 거 장부. 알겠죠? 아, 이거는 손인식 안 하니까 장부를 하는구나. 있다 하거들랑 내 거 시가. 만약에 문제에서 내 거 시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네 거 시가를 한다. 요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요걸 하자, 이거. 네 거 시가. 알겠죠? 왜? 요거는 실질이 있으니까. 알았죠?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환 문제에 있어서는 장부와 시가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상업실질이 있다 하거들랑 뭐 내 거 시가, 없다면 뭘 한다? 내 거 장부. 알았죠? 여기 없으면 네 거 시가를 합니다. 그죠? 요걸 좀 기억하자. 알았죠? 아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환할 때 단순 교환도 있지만 웃돈 주잖아. 그죠? 여기 뭐 돈 얼마 줬다. 내가 교환하면서 현금 얼마 줬다 하면 현금을 이거 포함하면 돼요. 현금 플러스. 그냥 문제 풀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현금을 좋은 게 있으면 더해주면 됩니다. 현금 좋은 거는 더해주면 되고. 아시겠죠? 그죠? 요게 교환이다. 교환. 아,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교환 문제 있구나. 교환. 교환. 알겠죠? 교환에서는, 여기에서는 상업적 실질. 실질이 없다. 있다. 그죠? 요거. 없다 하면은 뭘 한다? 내 거 장부. 있다 하면은 뭐?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가 안 좋으시거든 그러면 뭐 한다? 네 거 시가를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게 교환 문제다. 알았죠? 그죠? 제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또 문제를 가지고 시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그 하나 볼까요? 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그 교환 문제는 211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바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211쪽에. 211쪽에, 예, 아래. 제랄 9번 나오네. 그죠? 교환 갈만 이쪽이죠. 교환. 교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문제는 212쪽에 나옵니다. 212쪽에 예제 11번. 기본의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그거 보니까, 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고, 그죠? 신형 승용차와 교환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때 상업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회계처리 묻죠. 자, 그러면은, 교환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내 거, 네 거. 해서, 여기는 장부와 시가. 여기도 장부와 시가죠. 그죠? 이랬을 때, 일단은 금액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사용하던 승용차입니다. 원가 3,100원짜리다. 그죠? 장부는 3,100만원짜리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강가 누계가 고용만 있으니까, 가치가 암소 고용만이니까, 그 실제 이제 장부는 얼마가 되죠? 2,6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그죠? 공정가치는 얼마? 2,500만 원. 이게 시가잖아, 그죠? 됐고. 신형 자동차, 예. 공정가치가 3,000만 원이다. 예. 차액 500만 원 현금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예. 차액, 예, 그거 보니까 500만 원 또 현금 줬다, 그죠? 주고, 교환했다. 요거 주고, 요거 받아봤네요, 그죠? 장부는 없습니다. 지금 안 주셨네요, 그죠? 요런 교환 문제 나왔죠. 이때, 자,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객관식 문제는 이거 물어봅니다. 취득원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취득원가 얼마? 예. 자, 이 문제는 지금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실질이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러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내 거 뭐죠? 시가. 내 거 시가 요거 요 지도원가다 그죠? 아시겠죠?
취득은 가인데 현금 줬잖아. 더 하라 얘기했죠. 얼마? 3천만 원. 여기 답이다. 다시 한번 사업실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있으면 내 거 시가. 요 내 거 시가에다가 현금 좋은 거 있잖아. 더 해줘야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다. 물론 뭐 현금을 받은 게 있다 하면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쪽은 안 나옵니다. 현금 받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은 내게 쓰던 거니까 값이 낮겠죠. 그죠? 새거하고 헌거하고 교환하는데 내게 값이 낮으니까 우돈 줘야 되잖아. 그죠? 주로 이쪽에 나와요. 현금이. 근데 어떤 우리 시험 말고 말하면 어떤 뭐 간평이라든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이쪽도 나옵니다. 알겠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몰던 자동차 티코하고 그랜저하고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내가 몰던 그랜저하고 그랜저를 하고 주고 티코를 사왔다. 그럼 내가 웃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경우.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주 이제 이쪽에 나오니까 더 하면 된다. 이쪽에 현금 있으면은 빼면 되겠지. 뭐. 반대로 그죠? 아시죠? 자, 지도원가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잘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가 있단 말이죠? 손익이 있단 말이잖아. 얼마고? 실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손익이 있단 말이잖아. 그죠? 손익이 얼마고? 이 말, 손익. 잘 보세요. 손익이 이러면 됩니다. 보세요. 장부는 2,200만 원이고, 시가는 얼마? 2,500만 원이잖아. 그죠? 장부는 2,200만 원, 시가는 2,500만 원이죠. 얼마 올랐습니까? 300만 원 올랐네. 여기 이익입니다. 플러스 300만 원.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취득원가를 물으면 3천만 원이고 손익을 물으면 300만 원. 이 손익은 뭐죠? 처분 손익이라 하는 겁니다. 처분 손익. 팔았잖아. 그죠? 교환이라는 건 그걸 팔고 산 겁니다. 말 다하면 교환 손익이라 하기도 하고 처분 손익이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이익 300만 원이다. 그게 분괴라는 거는 참고를 하세요. 분괴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알겠죠? 시험 개강이면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똑같은 문제인데, 1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차이점이 뭐냐? 거기 가서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죠. 그죠? 없으면 뭐죠? 내거 뭐죠? 장부. 요거잖아. 내거 장부. 내거 장부인데 현금 줬잖아. 당연히 해야지. 그죠? 얼마? 2,700만 원. 돈 좋은 게 있으니까. 내거 장부 요거 2,700만 원. 취득원가. 내거 시가에 현금 3,000만 원. 이렇게. 알겠죠? 실질이 없다 그러면 이건 없고. 이해하시겠죠? 예. 손익 없다 그랬잖아. 제로. 손익 있을 수 없죠. 그죠? 내 100원짜리를 100원하고 교환했는데 뭐 손익 없죠. 자, 이게 교환 문제입니다. 일단, 요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저 뒤에 가서 제가 연습 문제 가서 또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면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두 가지 알았습니다. 그죠? 좀 별난 취득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취득, 일괄 취득, 두 번째 뭐죠? 교환이 있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 거. 재건축. 예, 요 부분. 요 부분까지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뭐 별 그 없습니다. 예, 간단히 체크하시면 되니까. 재건축이다. 그죠? 뭐냐? 보세요. 내가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다. 재건축. 다시 짓는다 이거죠. 재건축.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이걸 다시 짓는다. 재건축. 우리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쓰죠. 그죠? 예. 제가 똑같은 그림 두 개 그렸죠. 왜 두 개냐 하면은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 요거는 내가 사용하던 건물, 요거는 취득하여 철거하는 거, 두 가지다. 자, 우리 본사 사옥을 우리가 사용하던 본사 사옥이 이게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요 자리에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여기 요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보니까 헌건물이 있더라.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헌건물이 있는데 그 헌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본사 사업을 짓는다 이겁니다. 시험에 제가 방금 말씀드리죠. 항상 그래 나옵니다. 땅만 사가 짓는 게 아니고 헌금을 있는 땅을 산다. 그동안 시험 100% 그래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 본사 건물이 있는데 이 본사 사옥이 낡아서 이걸 철거하고 여기다 새로 짓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게 사용하던 건물. 요거는 뭐죠?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사야 되잖아, 땅을. 땅을 살라 하니까 그게 헌건물이 있더라. 그 헌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헌건물을 헐고 거기다 집 짓는 거.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알겠죠? 그죠? 요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걸 재건축하는데 돈이 무슨 돈 들어갈까요? 요거는 무슨 들어가죠? 그렇죠. 철거비용 들어가죠. 그죠? 철거비용. 요거는 철거비용 들어가고, 요것도 철거비용 들어가죠? 철거비용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살 때 돈 들어가잖아. 취득원가. 그죠? 취득비용 들어가잖아. 두 개 들어가죠. 그죠? 자, 요거는 원래 사놨으니까, 그 옛날에 내가 장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오늘 돈 들어가는 거는 요거만 들어가잖아. 요거는 사와서 철거하니까 사올 때 돈도 들어갈 거고 철거 들어가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걸 이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법상 예, 사용하던 건물 철거할 때 그냥 비용 처리해라. 비용 떨어뿌라. 사용 비용. 사용 비용. 아, 사용하던 건물은 비용 처리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관련된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예, 그런데 취득하여 철거합니다. 취득했잖아요. 잘 보세요. 요 건물을 취득할 때 요 건물값도 들어갔을 거고 토지값도 들어갔겠죠. 그죠? 요 건물값도 들어갔고 토지 들어가는 건물 철거해 버렸잖아. 남는 건 뭐 남았어요? 토지 남았죠. 토지 원가, 토지는 자산이잖아. 자산 원가 포함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죠? 자본 지출입니다. 그래서 요 취득비용은 뭐라 한다?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그때 들어간 철거비용도 어디 간다? 토지원가에 포함해버립니다. 아, 이거는 어디로 간다? 토지에 보란다. 토지원가. 자, 다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비용들은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사와서 철거할 때는 사와서입니다. 그죠? 건물도 샀고 토지도 샀지만은 건물도 샀고 토지도 샀지만은 건물 철거해 버렸잖아. 남는 건 뭐 남았습니까? 토지 남았죠. 토지 남았으니까 토지라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그 철거 관련 비용도 토지 원가로 처리한다. 요거 차이점.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뭐라 했다? 토지 처리다. 즉 말 바꿔 버리면은 요거는 수익적 지출이고 이거는 무슨 지출? 자본 지출이 돼 버리죠.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 처리했고 자산 처리. 이건 자는 무슨 처리? 토지. 자, 하나만 더. 우리가 이런 건물을 철거할 때 보면은 고철 같은 게 나오잖아. 그죠? 고철. 그죠? 고철, 철근. 그거는 비용 아니잖아. 그거는 팔면은 우리 엿을 바꿔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수익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잔존물 처분 가치라 합니다. 잔존물. 폐기물 하기도 하고. 처분 가치가 있으면은, 알겠죠? 요거는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요거는 말하면 수익이죠, 그죠?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비용을 우리가 토지 처리했으니까 수익은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줘야 되지. 그죠? 다시. 요런 철취득 비용이나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했으니까 잔존물 처분 가치는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요거는 수익이니까 비용을 토지 원가에 포함했으니까 수익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마이너스 처리한다. 하는 거.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요 관계. 요게 재건축입니다.
기본 틀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재건축 문제가 나오거들랑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지, 사와서 철거하는지, 이걸 구분해야 되죠. 그죠? 사용하던 물건을 철거하는지, 사와서 철거하는지를 구분해서, 알겠죠? 이걸 구분해가지고 자산 처리할 건지, 비용 처리할 건지를 딱 구분해야 돼요.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취득한 걸 뭐로 처리하고, 토지에 취득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재건축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열거해서 계산 문제, 토지가 얼마냐 묻기도 하고, 또는 이론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알겠죠? 재건축 관계는 또 제가 책을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이건 이제 기타. 등등. 시험에는 요거 세 개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좀 요약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취득원가 관계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처분손익, 수선비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요게 공식. 정액법, 뭐,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비료, 요건 좀 아셔야 될 거고, 그죠? 아시고. 요 관계는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그 다음 요 수선비 관계, 자본재 지출, 수익 지출 하는 거 요거 이해하셨고. 취득원가에서는 좀 별난 취득이 있는데, 아, 요런 게 있다, 그죠? 아, 요 세 개. 일괄 취득, 교환, 그리고 재건축 관계. 그 기타, 요건 알아보고. 알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나요. 이렇게 하면 유형자산에서 핵심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있죠? 그죠? 기타 부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